곧 파리 올림픽이 시작하니까요. 파리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관해서 또 보고 드렸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축구협회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데요. 관련해서 보고 드리면서 또 저희가 이제 절차상에 또 시행되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축구협회와 또 문체부가 좀 더 앞으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여지껏 그랬던 적도 사실 없고, 또 목적 자체가 축구협회의 무슨 단체를 뭐 어떻게 해제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것들을 좀 해소시키고, 또 뭔가 협회 차원에서도 좀 뭔가 운영상 어려움이 없었나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미지 뭔가를 어떻게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전문적으로 잘해왔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축구 팬들은 물론 축구인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내부 시스템을 조사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축구협회는 한 해에 300억 원 안팎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문체부는 일반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일단 공식적으로 문체부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조사가 들어온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를 수 있다며 하나둘 감독 선임 논란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 축구협회 행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기에 축구협회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스포츠 단체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쟁이 붙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각국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합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도 법원이 축구협회장과 임원들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FIFA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제 문체부가 감독 선임 과정 속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부임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회가 FIFA 정관을 방패 삼아 외부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를 비판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오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을 뽑았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그게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많이 복잡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해 축구협회의 반발을 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독을 뽑는 기구에 속해 있었던 자신도 몰랐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을 뽑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으로 발표됐는데. 어? 진짜로? 응. 아, 설마. 야. 잘 끊어가. 좀 5개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뭐라 해야 할까? 진짜 허무해. 박주호의 소신 발언은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이영표, 박지성을 비롯한 축구인들의 릴레이 입장을 끌어냈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란을 뒤로 하고 홍명보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축구계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 공정성과 그리고 모든 면에서 괜찮았다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런던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구자철 선수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축구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박주호를 지지한다고 적었는데
현역 선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